개천리 이전은 이번 진학위가 시작을 하고 난 뒤에 현존의 구조가 태어나기 이전까지 100억 년 기간은 개천리 이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100억 년 기간 동안에도 별화상에 나오는 것은 정멸복음에서 대공내로 들어와서 가정을 깨끗 건다 겪습니다. 크 블랙홀 태양석구의 핵 화이트홀 게이샤 황금알 대열의 가정을 거치면서 이 거친 기간이 사실상은 50억 년인데 개천이 이전에 이미 태양이 태어났고 그때는 태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태어나가지고 이따가 그 태양에서 핵이 붕괴가 돼가지고 물질이 나아가 물질을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물질을 만드는 기간이 100억 년 걸렸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새로운 진학위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물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위도 만들어야 되고 흙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생성되는 기간이 한 100억 년 걸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개천의 인연이 개천을 위해서 현존 우주 인태를 위해서 그 준비 기간이 100억 년이 걸렸다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전문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알려고 그러는 것 하면 머리 앞을 보고 그건 읽어보면 되는 것이고 아니, 전체적으로는 개천 이후에 현존 우주를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준비 기간이 100억 년이 걸렸다. 그걸 개천이 이전이라 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네. 개천이 이전에 이미 36궁이 만들어집니다. 그 36궁이 음의 36궁으로서 개까지 내가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다 해놔놨는데, 그건 취미 있는 사람이 들춰보면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현존 우주가 태어나기 위한 준비기간에 100억 년이 걸렸었구나. 그거를 개천이 이전이라 하구나. 개천이 이전은 정멸복음에서 현존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진화가 시작이 되고 난 뒤에 바위돌도 만들어야 되고 모래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전부 다 만들어지게 되는 그 기간에 100억 년이 소요가 됐다. 알겠습니까? 그거를 주관하신 이가 누구냐?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인데, 그때 이미 100억 년 전에,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마그니저 비로자나도 그때 나왔고, 그 악진들이 많이 탄생을 합니다. 그 개천 이전이라고 하는 것 보면 전체적으로 현존 우주가 있기 전에 현존 우주를 잉태하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이 100억 년이다. 그걸 개천 이전이라고 하더라. 그런 정도는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개천 이후. 개천 이후가 개천 이전에 준비되었던 것이 물질을 만들고 중성자를 대일이 만들어져가지고 펑 하고 터지는데 터지는 그거를 현대과학에서 빅뱅이라고 이름을 한다. 빅뱅이라고 이름을 하면서 학자들이 거짓말 중에 거짓말로 하고 사기를 치고 있더라고. 학자들 믿어야 될 놈이 없어. 빅뱅도 모르는 놈들이 말이지 빅뱅 운운을 했었거든.
내일쯤 그 중성자는 대일이 펑 터지면서 상천궁이 만들어지는데, 맨 처음 만들어지는 별이 육성이 만들어집니다, 육성. 그래서 상천궁을 육의 우주라고 합니다. 육성이 만들어지고, 육성이 만들어지고 난 뒤 제1의 성이 중성자 태양성인데, 이 중성자 태양성에서 다시 핵이 빠져나와가지고 만드는 별이 사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성 나오는 거, 이거를 불의 용의수 사랑을 한다. 이 사성 나오는데, 여섯 뿌리 법공이 하나가 튀어나오고, 나머지 삼성이, 대통지성 부처 삼성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미륵 부처 별이, 1-7. 또 1-7이 있고, 1-8이 문수성이고, 1-9가 양자 태양성이 되는 태양성. 태양성이라고 그러는 것도 몇 종류가 있는데, 지금 우리 태양성 같은 저 태양성은 양자 태양성이거든. 저거보다 몇 배가 빠른 별이 양자 태양성이다. 제일 태양성 중에 중요한 태양성이 중성자 태양성이. 이것이 우리 목성이 중성자 태양성입니다. 전체적으로 태양성은 양전자 태양성, 양자 태양성, 중성자 태양성 세선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들고 개천 이후에 상천궁이 전체로 십성으로 완성이 되는데, 맨 처음에 육성이 태어났다 안 했습니까? 네. 육성 태어나고 난 뒤에 제1의 성이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중성자 태양성인데, 거기서 핵공개부터가 나머지 사성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 사성을 불의 용의수 사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불의 움직임의 수사랑. 그 이 사성은 1-6의 성이 우리 목성의 어머니 별이 되는데, 그것 제외하고 나머지 삼성이 전부 다 양자, 양자성. 온 우주의 양자의 어머니 별이 이 삼성에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삼성이 붕괴가 되면서는 남의 천일궁이 만들어지고, 하나하나 우주가 만들어져 나가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삼천궁은 전부 다 별이 몇 개고? 열 개다. 삼천궁이 십성이다. 삼천궁이 만들어진 게 딱 지금으로부터 125억 년 전이다. 그렇습니까? 120억 년 전에 10억 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이 삼천궁이다. 지금 상천궁은 여러분들 시야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느냐? 북극성이, 현재의 북극성이 일주 운동을 합니다. 한방 빙 돌고 있는데, 돌고 있는 것이 상천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고 있기 때문에 상천궁의 위치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삼천궁은 지금 사라져가지고 대궁의 테두리가 되었다. 대궁의 테두리가. 삼천궁이 태어나고 난 뒤부터를 개천 이유라 이란다. 하늘이 열린 이유라. 그렇습니까? 현존 우주의 역사는 바로 120억 년이다!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20억. 다음에 개천 이전, 개천 이후, 개천 이후 이해를 했습니까? 네. 다음에 간음불이라. 간음불은 여러분들 간세음보살 알지요? 네. 간세음보살이 한 번으로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간세음보살이 많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어머니가 있는데 관세음보살을 다 낳은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간음성모라고 그래. 간음성모. 간음성모에 대해서 가르치는 놈들이 아무도 없던데. 관세음보살 중에도 마왕 관세음보살들이 대부분이다. 뭐 육자 대명왕 진언을 하고 관세음보살만 부르고 다 하는 만사형통되는 것 같이 여기지만은 너가 지옥간다 지옥가. 그의 마음들이 그대들을 포로로 잡는 무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알겠어요? 관세음보살은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다. 최고 관세음보살 중에 암칠 관세음보살이 누구냐? 초대 관세음보살이 그 울렴 수왕아지다. 울렴 수왕아지. 목동자리 성당 주인공. 관세음보살 같으면 모든 게 다 뭐 해결된다고 관세음보살을. 관세음보살 하지 마라! 관세음보살이 마무리들로 자꾸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관세음보살 진언에 부지런히 하고, 그거 해가지고 나한테 죽고 난 뒤에 지옥맛 좀 봐야 돼. 중원들이 어쩌는 줄 아나? 웃기다. 절에 가보면 인등이라고 막 그렇게 해놨지. 어? 꽉 해놨. 그거 꽉 해놨는데. 저기 지금 조상 죽으면 그 인등에 그 불박해라 이래가 맨날 동가오라. 그 영혼에 깃들어가 있다 이랍니다. 사기꾼 중에 그런 놈 사기꾼들이 어딨다 조개조개 짓을 예사로 없게 한다니까. 인간의 죽음에는 영가는 좋은 데 떠나보내든지 어? 다시 태어나게 한다든지 그렇게 인도를 하는 게 맞지. 절간에서 불쾌해놔놓고 포로 잡아놔놓고 동거하오라고 하는 그놈들이 사람놈들이라 그 야차들이라 한번 물어보자. 야차들 아이가 와 대답이 없노. 인간의 원이라고 빨리 좋은 길로 가가지고 환생을 하든지 윤회를 하든지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거 이모 아이가 절간에 붙들어 매나놓고 이놈의 시기들 동거하오라고 하는 그것들이 죽는이가 야자들이 지금 그런 자리 대부분. 그래서 독학 불교는 마음 정교라 하는 게 거기서 얘기가 다 나온 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까? 네. 왜 마음 정교라 하는 건가? 그래 관세음보살이 어머니가 그 어머니라 그러는 것 같으면 인류 조상의 어머니라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배로서 알겠습니까? 그거를 간음성모라 한다. 간음성모 관세음보살의 어머니들. 관세음보살 어머니 생긴 줄 모르고 나머지들 관세음보살만 관세음보살 역시도 관세음보살인가. 최고 악질, 관세음보살이 울렴 수왕아지. 나머지 중에 상마군이다. 그자가 처리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요. 완전히 사라졌어, 우주관에서. 이해를 합니까? 사라진 걸 가지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까? 인간들을 그리 포로로 만들었나. 그래서 그 종교를 마왕 종교라 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네.
가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간생 모살 출신중에서 부처 이런 분들이 있다. 보살 다음에 부처가 맞나? 간생 모살 출신에서 부처 일했던 분이 유일한 분이 누구냐? 대미 간생 모살인데, 이 어른이 날 죽을라 하다가 우주관에서 사라져갔다. 한때는 내한테 어머니였었는데, 내한테 심한 상처난걸 하나 놓고 사라져간 어른들이다. 그 가는불이라. 가는불이 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분신이 또 부처를 잃어가 가는 불 때가 있는데, 현생에 그런 내려놓은 어른인데, 그런 한 번만 구호에 되어 있는 상태. 알겠습니까? 내가 적구를 다 받고. 그런 분들, 강생 보살을 해서 다음 단계 부처 이런 분들, 가는 불이라 한다. 알겠어요?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 그 다음에 그림자 우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림자 우주. 여러분들 예를 들면 햇빛에 여러분들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한테도 그림자, 여러분들 그림자들이 그림자들이 대부분 나왔다. 그래서 이걸 진화적으로 1-1의 진화의 길과 1-2의 진화의 길로 나누는데, 1-1의 진화의 길을 걷는 게 여러분들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1-2의 진화의 길을 걷는 분들을 그림자 우주 진화를 걷는다 그러는데, 그림자 우주 진화를 걷는 분들도 여러분과 같이 육신은 탁 가지고 나타난다. 여러분들 헤아리 보지 못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화에서는 1-1의 진화의 길이 있고 1-2의 진화의 길이 있구나. 1-1의 진화의 길이 여러분들 진화의 길이고 1-2의 진화의 길이 그림자 우주의 진화의 길이다. 그림자 우주 진화를 하는 게 여러분들하고 꼭 닮은 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림자 얘기를 따라붙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이제 노사나 얘기가 나오는데, 노사나가 지혜 우주로 최고 두목짓을 했거든? 칠성불, 전부 다 노한테 다 돼가지고 살아있었다. 칠성사성 하는 놈들, 전부 다 쪽박 다 찼다. 그걸 알아야 돼. 그 최고 두목이 노사나인데, 원래는 1월 덕내일라 북극성의 주인의 1월 덕내일라 주인인데, 너사람하고 싸움질을 해가지고 북극성이 핵 붕괴되어가지고 나올 때 태양선 차지한 거는 너사람하고 차지해보고 1월 덕내일은 어일이래. 그 1월 덕내일도 나뭇잎 지나다가 사라져갔다. 단 하나 이를 덕내 육신이 전자의 이 법회장에도 오고 했기 때문에, 내 제자로 오래 했었기 때문에 정신체리라고 신신당부로 해가지고 보내놔놨더니 지금 소식이 없다. 현생에도 망하였다. 그래서 지혜 우주라 그러는 것들은 최고 대표되는 이가 이런 덕명이가 형노릇하고
그 아우가 노산한데 아우를 소리 안 한다. 이럴 경우에는 북극성 차지하고, 어? 노산아는 북극성에서 떨어져 놓은 북도 칠성 알파성 알지? 그걸 자기 법칙 노려가지고. 북도 칠성이 노산아 영향하였다. 이 어른이, 굉장한 어른이 인류 역사에도 큰 족적을 남겼는데, 지금 이 나라가 썩게 된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노사가 되면 썩고 있는 게. 노사나 후손들이 이 나라에 많다. 가야게 다 노사나 후손들이. 노사나가 한때 이북에 김일서에로 갔다. 아는가? 이북에 김일성이 가와 태양궁 좀 만드는 거 알지? 예. 와 태양궁 좀 만드는 지가 태양성의 주인이다. 맞다. 그런 노선을 내하고는 한때는 잘 지냈다. 우주간에 마군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연수원 앞을 뺑 둘러싸가지고 연수원 사람 하나 여기 들락거리지도 못하도록 만들고 아 그가 큰일났다. 노사나하고 밀어붙이자마자 한번 붙었기 때문에 그가 큰일났다. 가라고 다 돌려보내고 바깥에서 문 밖에서 내가 그런 수모를 다 당해서 살았다. 저기 김일성으로 와, 김일성이 죽고 난 뒤도 그 짓을 예사롭게 했다 이 말이야. 이거 김일성이 힘이 있는 자들이다. 이 노사는 현존 태양성의 원래 주인이야. 지금 이 태양성 알지? 네. 태양성이 주인이었었는데 지금은 쫓기냐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쫓기나가지고 지옥을 거쳐가지고 완전히 사라졌다. 그런 동안 내로 얼마나 애들이 있던지 이가 빠져버렸다. 이 노사나에서 노사나 진실삼성이라고 있는데 뭐를 노사는 진실삼성이라고 하느냐. 태양성, 수성, 금성이 노사는 진실삼성이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 백이가늠이 번뜩번뜩 하던데 백이가늠 이자만 하더라도 천일국에서 내 여동생 노사나한테 시집 갑니다. 이것도 마군이 중에 상마군이가 되어가지고, 지옥 떨어진 걸 아는데, 어제 번뜩번뜩 빛이 샀는 걸 보니까, 그 우로보라스 파헤든가 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아무식 나타나고 있다. 백이가 놈이, 동자들의 어머니다. 우주간의 동자들. 아시겠는가? 동자들 가소평가하면 안 된다. 동자들의 신성들이다! 그 위는 또 대단하지. 그래가지고 지금 태양성, 수성, 금성, 핵이 다 파헤져가지고 없기 때문에 별 껍데기는 수가원에 하는 부처님한테로 돌아가가 있는 거야. 돌아가가 난지 중앙천궁 성자리에 하나님 부처님 신보를 걸고 자리를 하게 되는데 그 핵은 파헤져가지고 주인공들이 다 사라졌다는 걸 알아야 돼.
그 진실 삼성이 뭐냐? 태양성 수성 금성이다. 그걸 노사나 본체 진실 삼성이라 해. 들어보면 노사나는 진실 플러스 3하고 동글뱅이를 딱 지나가는 거야. 와 동글뱅이냐?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 3. 노사는 뭘? 플러스 3 동그라미. 와이 동그라미를 치느냐? 노사를 붙여 진실 삼성을, 노사를 불, 불의 용이 수사라 하거든. 불의 움직임이 수사라 한다. 불의 움직임이 수사는 천과 일의 우주에서는 사성으로 나타나. 어? 지혜 우주에서는 삼성으로 나타나. 삼성. 그 삼성을 나타낼 때, 플러스 3 해가 동그라미를 친다. 노사나 진신 플러스 3이라는 것은, 아, 이게 노사나 뭐 진신 삼성을 얘기하는 것 알아요. 알겠습니까? 다음에 천가인의 우주에서는 부처가 진심이 삼성이 아니라 사성으로 태어난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 네. 그러면 대통지 성불이 천일부의 원래 주인인데, 어? 천일부 제일 밝은 배라고, 그 다음에 미륵 미륵이다 거기에 천일국에 감마스 미륵 부처는 여사를 보지 마라. 어디 택다 이 것들이 미륵 부처 행세를 하고 죽을 열두 번 죽을 놈이. 그 감마스 말고 백이관음성이 있었는데 백이관음성은 핵붕괴 후에 사라집니다. 그 내 여동생이라.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문수승이 있던 문수. 문수도 내 동생이는, 동생에 들어가는 놈인데. 이게, 온 우주관에 땡기면서 지가 형이라고, 형 놀아달라고, 허위선전을 하다가, 덜터이 난 놈인데. 문수가. 문수승이 뭐냐? 용자리 알파 성카르거다. 용자리 알파 성. 응? 어? 그 사성이 대통지성 부처 진신 사성이다. 천일궁 베타성하고 앞에서. 대통지성 진신 플러스 3이라 할 때는 진신 삼성의 핵의 붕괴로 이루어진 커 블랙홀을 때에 성공 대통지 성불 진신 플러스 3 동그라미로 얘기한다. 그런 거 알아요.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하나 그 해아래 올 줄 알아야 내부방에서 얘기 나오더라도 딱딱딱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다보물의 되게 높은 부처로 알고 있지. 택다 이래 이거! 나도 속았는데 이 미륵 부처한테 속았는데 이 다보물이 문수의 동생이다. 문수의 동생. 문수가 더 높다. 다보부처보다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육신분의 분신의 아들을 다보부리라고 한다. 육신의 분신의 아들을 다보부리라. 다보부를 대단한 게 여기 있는데
그래, 이거를 뼈살 자리를 쥐어가지고, 안드로메다 성당을 지었단 말이야? 인사 문제를 지었단 말이야? 저거는 언제 지었느냐? 인일이 우주가 만들어질 때. 다바버린 때. 인이상 우주 초기 네가 잘 해보라고 주었더만 이자가 지가 미르기보다 최고다 이래 돼가지고 내 애를 많이 이긴다다 이자가 이자가 인이상 우주 주인공이 되었거든 한때 그들만 그리다가 이자도 쫓기게 나가가지고 사라졌다. 마음 뒷거리 하다가 어? 미륵이 건드리면 간다. 사라졌다. 그렇지만 답을 그러고 답을 붙여 답을 탑 아시지 않습니까? 막 맨들어 나가놓고 간대. 답을 탑 숭배하지 마라! 다보가 마왕인데 불자들로 영 우습게 만들어 놓은 거 아이가? 다음에 달 우리 지구에 있는 달을 저거 대단히 높다 저 달이 대비관세음보살 법군이다 그러나 대비관세음보살이 반란대열에 합류를 해보다 천상에 지혜우주 출신들이 워낙 마음이 짓은 마여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예사를 일으킨다. 반란을 일으키는 목적은 뭐냐? 저거 하나님 부처님 내쫓고 저거가 1등한다. 알겠는가? 반락하면 맨 먼저 건들고 들어오는 게 미륵이 건들거든. 열의 한때는 내 어머니였단 말이야. 원래 내 어머니가 가늠 성모인데, 지나가는 과정에 내가 이 양반한테 몇 번 태어나고 이랬단 말이야. 어? 낯다듯이 내려 갔다가 내가 결정적으로 아프게 된 동기가 성가모니 비로다나 이세하고 어? 이 대비관세음 보살이 할때 그냥 어머니고 아버지였던 사람들이 미련이 전기 없어야 저거가 대불자리로 가는데 아니, 미리 대불 자리, 나영방이 아니고 대불 자리 차지했나? 내가 차지하고 싶어서 대불 자리 나왔나? 아이, 정말. 알겠나? 다 하다 보니, 지 법방행이 묘법 연합행 가지고 워낙 불법으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묘법방행을 내가 착수를 한 거 아이가? 저거 나오자. 와, 내가 대머리 되버렸네. 어? 예. 그래, 저기, 미륵이 저기 음서지야. 지가 대물로로 살아남긴데. 부모가 합세를 해가지고 내로 죽이는데. 쉽게 얘기나. 또 내로 허트 빌이 있는데. 헛이 바로 직전에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이 그 백도를 쌓아버린다. 어? 흩어지지 않은 원소들이 흩어지지 않은 거. 그래가지고 재생의 길을 내가 밟아 나온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이해를 못해. 그 바람이 이리 아프단 말이야. 심적으로 받는 충격이라고 그러는 거. 이거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천상도
그 지혜 오전 마부니들이 어지럽힌 것 때문에 합 더럽고 추적고 가만히 하나님 부처님 계시는데 내 얘기를 안 하나 더럽고 추적고 어? 뺏을 같은 하는 곳이 천사야. 그것이 그 폐단의 꼰치지기 위해서 아까 영리를 따르는 길로 없애버렸다. 이해를 합니까? 네. 이제 거기서부터는 내가 해봐야 되는데. 그래, 지금 안전벨기가 되어도 앉아가지고 용어 가르치면서 꽝 꽥꽥 지르고 앉아있나. 이런 꽝 지르고 할 때, 제발 내 귓구멍 열고 알아들어! 너가 큰 성인이 되고, 크게 뽑아는 인간이 되는데. 달이 지금은 임자 없는 별이 돼요. 가끔 용씨가 암씨를 달랑드리고요. 우리 용씨 호사를 알지? 예. 우주적으로 용씨 호사 힘이 굉장한 사람. 다음에 대공거라고 대공은 잘 알다냐 법공 내부에 법공 크기의 40% 되는 둥근 큰 공은 대공이라요. 그 대공 속에 현존 우주가 자리를 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공하고 법공의 개념을 알아. 대공 바깥에는 법공이 60%만 하는 법공이 싸고 있다. 법공 크기, 대공 크기까지 계산을 다 해놔주는데도 천문학자 이런 놈들은 꿀먹은 벙어리고 죽놈들은 그런 거 아예 골치 아파서 몰라도 된다. 그러고 뭐 중생 가르치냐고. 인간은 우주적인 산물이다. 알겠어요? 네. 인간의 굉장한 개개인의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 동국감방 15도라고 나옵니다. 동국감방 15도는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태양계가 지금 전에 있던 자리에서 40강년으로 물러서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중앙천국 상궁자리. 상궁자리에 오면서 중앙천국 상궁 운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태양성, 수성, 금성이 노산으로 있다가 하나님 부처님께 하늘이 되었다 안 했나. 여기에 천왕성 바깥으로 가고 태양성이 있던 자리에 석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법궁에 목성이 들어오게 돼요. 목성 다음에 지금까지 지구의 위성으로 있던 달이 자리를 하게 되고 달 다음에 화성이 자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가 자리를 해서 3일의 길 운동을 시계 방향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알겠어요? 네. 이 사회를 길어서 지구로부터 동북쪽으로 15도 선상 15도 30분인데 동간발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천왕궁 다음에 천왕성 다음 자리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거로 태양성을 옮겨간다. 옮겨가면서 수성은 태양성의 위성이 되고 금성하고 그리고 옮겨가고 다음에 해왕성, 명왕성 자리를 하고 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옮겨가는 그 자리를 동북 간방 15도 선사에 대한다. 알겠어요? 예. 다음에
두승 팔성, 두승 팔성이 천일궁이 마군이들한테 전부다 전명이 되었다고 안 했습니까? 천일궁 소리를 잘 안 쓰는 거라. 거기에 이제 팔성이 두승이라고, 두승. 여기 내면도 감마성이 들어가가지고, 어? 대통지성부처 법궁도 들어가가지고, 대통지성부처 법궁은 나중에 옥강 3대 법궁이 되어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화로 더 겹치면 별은 그대로 있다. 어? 그래서 장군 자리에 있는 별 팔성을, 원래 그 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수성까지가 합해가지고 팔성을 두성, 팔성이라고 하는데, 문수 이거는 말이지, 예? 진짜이 나쁜 놈들, 천리도 마군이들이 너희들 어찌 가르치는 줄 아나? 용자의 알파성이다. 이런 이름 붙이는 거예요. 용자의 알파성을 주인이 돼야 신선들로 다치 꼬북으로 건드리거든. 당군의 역사가 아니나? 당군들이 전부 신선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그 신선들 별자리 자기 수중에 들어오거든. 문수라 그러는 것은 꽃밥 죽는다 최고 대장인 줄 알고 거짓을 별자리부터 했다. 그게 문수. 그래도 그 문수가 잘 되라고 한편 마음으로 내가 별기도 많이 빌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지가 갈 때는 지 분신이 아니나 분신을 좀 받아들여주십시오. 야마리 까는 놈이 그렇지 사라져버렸다. 허허허 너 남자 와서 내가 할 일 하고 간다 하고 큰 소리 치고 간다. 문수다. 문수 쪽쪽이 크다. 어? 그게 다 폐설 때문에.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권력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해를 합니까? 예. 권력에 대한 집착. 무슨 거야? 내가 어디 가면 권력에 대한 집착하는 거에 뭐 국회의원이고 뭐고 그 신경 쓰지 마라. 지옥가는 문턱이로 딱 열리고 있는데 알겠는가? 네. 평범하게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어? 네. 그걸 추구하는 게 맞다. 우중하네요. 다음에 목성, 목성의 어머니 별이 어느 별이라 했습니까? 상천복 1-6에서 거기서 만들어져 나온 게 목성이다. 목성이 중계의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법안국이다. 어? 목성은 굉장한 별이라요. 그 중요성을 인간들이 모르고 있다. 그 다음에 미륵불로 가고 미륵불처 얘기하면 이바쁘다 이거 어? 네. 너가 내가 뭐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 내가 호요식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미륵불처라고 내가 내 혼내고 댕기는 거 봤나? 오늘 복근다 먹고 말지만 예, 미륵 부처는 참, 이렇게 화려하다. 상체부분은.
르다시 7회성이 자기 보통 아이가 천일궁에 감마성이 자기 보통 맞지. 천일 우주에 알리람. 알리람이 집어보고 아이가 우주의 산녀사가 미력이다. 독수리 아래 성단에 독수리 내리 영치사는 안 와. 영치사는 독수리사가 아이가 그 첫 번째 별이 이 매력이 별이다. 111로 우주에 있다. 111이 우주에 들어와가지고 지구로 법신을 받았는데 지구에서 한때 내가 쫓겨났다. 누구한테 쫓겨난 줄 알아? 대통지성하고 문수하고 이런 모래들한테 내가 쫓겨나가지고 화성을 내포구이라 하라고 피해가 있었던 적이 있다. 이거 지구 내 법신으로 찾는 게, 찾은 게 불과 얼마 안 된다. 어? 그래 갈세를 받고, 동네 북 같은 자가 밀어붙여.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평화의 상징이라 흰비둘기가 나오지. 그거 미역보살의 상징이거든. 어? 아는 자들은 그래도 내려보고 평화의 상징이라 이란다. 그래, 이거는 참 이리 밟히고 저리 꿈틀거리고 그렇게 살아나온 게 밀어붙여다. 어? 밀어붙여놨고 대접받아 못났고 큰 소리 깡깡 채운 역사도 없고 누가 뭐라 하면 예, 그렇습니까? 가르친다고 뒷구멍 막고 있는 너네한테 뒷구멍 덮이라고 과함이나 집에 제끼지. 다음에 법공. 법공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렸는데 어? 전체 법공 크기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다 나와. 그런 거를 전체 법공 크기는 7160 둘레 법공이 대원 크기는 그 정도 딱딱딱딱 외워야 된다. 알겠는가? 그런 것도 모르는 천문학 저들이 아닌가? 지가 학자락 하고 박사락 하고 그 꿈기는 사기치는 놈들 천지라. 심지어 미국 나사 보고 예! 사기꾼 같은 놈들아. 인간을 일깨우려고 그러는 것도 우주 전체 진리를 가르칠 때 바로 진리를 가르칠 줄 알고 우주를 인간들이 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 그 인간이 지나는데 도움이 될까 아이가? 법궁, 법궁 같은 거는 이제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별을 저보다 법궁이라 해라, 법궁. 간단하게. 다음에 법성의 일육체계 말 듣던 소리야. 법성의 일육체계 법궁에 있어서 법궁 법궁에 7160강이 늘어도 안 했습니까? 그 둥근 맨 테두리에 불꽃 테두리를 법성의 일육체계라 이란다. 법성의 일육체계. 일육체계라는 뭐냐? 육이 뭐냐? 육각꼬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각꼬리를. 다이아몬드 육각꼬리 아닙니까? 예. 이거는 불꽃 없는 불의 바퀴다. 최고의 자리다.
서가모니 비로다를 하는 부처님이 꺼고 계십니다. 다음에 법신. 법궁을 법신이라고도 한다. 여러분들이 신체라고. 알겠습니까? 네. 법신이라고요. 이 법신을 알고 나면, 법궁, 법신을 알고 나면, 아, 저 별이 바로 인간의 유막한 걸 피부로 왔다. 이런 용어로 안 쓴다. 근데 여러분들은 써야 될 얘기. 네 법신이 어떻고 좋다고. 알겠습니까? 네. 다음에, 북극성. 북극성에 대해서는 얘기 하나 안 하고 잘 아끼고. 이 북극성에, 북극성의 주변이 누구라서 이런 등맹을 안 했나. 이런 등맹이 이전에 앉았던 데가 강경사에 앉아있다가 쫓기게 났다. 어? 이런 등맹이 쫓기게 났다. 북극성, 팔자 참 더럽다. 북극성이. 그 뒤에 지가 만들어 핵붕괴로 만들어진 지일의 천궁은 누구한테 뺏기겠느냐, 이런 등맹이가. 노사람이 뺏기겠다. 이런 등맹이 어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하고는 인기나 하고 이래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군에 불리해가지고, 마군이 지다가 사라져갔다. 그러나 이런 등의 육신은 살아있다. 다음에 북두칠성. 북두칠성은 말로 하나 안 하나 여러분 잘 아시죠? 어? 네. 칠성부채라고 그래. 칠성부채 조합은 칠성마운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사라졌다. 지금도 내가 옛날에 쓴 북두칠성 연맹경이 있는데 어느 등한 작자들이 북두칠성 연맹경 찾아가 들어온다. 내가 한 거라 그 저 전파해라 해라. 책에 넣는 그 한건 동백풍이라고 그거 팔라고 하는 전파해라 해라. 북두 칠성이 맨 끝별이 누구 별인 줄 아나? 천간파고별이다. 천간파고이가 인간한테, 지상의 인간한테 무슨 짓을 했는가 너도 모르지. 치가 떨리는 짓을. 치가 떨리는 짓을. 기가 막히는 짓을. 다연작자로. 그건 천간 파국인 같은 놈들. 그건 진작부터 재능이 되어 사그라졌다. 다음에 불의 용수사. 불의 용수사는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천가 인의 우주에서는 사성으로 태어나고 지의 우주에서는 삼성으로 태어난다. 알겠습니까? 네. 불의 영이 수사라 그런 거, 불의 움직임이 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삼진. 삼진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진성, 진명, 진정. 진성은 반중성자요. 진명은 양전자요. 진정은 중성자라고. 이거 잘 기억을 해요. 알겠습니까? 네. 세 가지 참됨이라고. 근데 세 가지 참됨에서
양면다. 진명은 진명에서 당선을 해가지고 다음에 진명이 완전히 성화되어가지고 빛이 되어 사라져야 되는데 빛의 찌꺼기가 남는다. 빛의 찌꺼기가 뭔지 알아? 인간한테 엄청난 괴로움이다. 그게 심장병 환자가 들인데 크레아티닌이라고 숫자로 나타나. 그게 빛의 찌꺼기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큰 무기거든요. 그거를 현대의학에서는 저거가 발견하는 게 좀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인간 생명을 위협을 하고 인간은 말라 죽이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나? 아, 크레아틴 수치가 높으면 투석을 해야 됩니다. 투석, 아, 이제 투석 그 인간은 말라 죽입니다. 현대 이야기라는 놈들이 이 마구리 짓을 예사롭게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내가 천상 걸러가고 너무 그거부터 손벌기는 해. 양진자는 그렇지. 양자는 뭔지 알아? 빛이 찍는 게 양반한 거. 그게 장력들이야, 장력! 다 인간의 생명 위협과 하는 것이야. 내가 오늘도 잡살 모지 먹으면서, 이거는 뭐, 그런 대로 먹었다고. 지금 이제, 이 아프고 난 뒤, 단거를 먹지를 못한다. 단거를 딱 받치기가. 단거 안 먹어야 돼. 당뇨병 못 삽니다. 당뇨병 자체는 인간 생명을 그대로 위협을 합니다. 그게 양자에서 나옵니다. 김해기는 노르다, 이거. 네. 크레아틴인 가는 길, 양전자에서 튀어나오고. 그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비유엔 요소. 이런 게 전부 다 그 빛의 찌꺼기 산물들이다. 그 성불도 바른 성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다음에 삼천궁. 삼천궁은 아까 성불을 내서 자, 그리고 삼천궁의 별이 십성이다 그러는 거 알아야 된다. 육성은 여섯 뿌리 법궁이라고 하는 사성은 육신성 사성이라고 합니다. 성화문이 하나님 부처님 말하는 사람이 이 삼천궁이 성화문이 하나님 부처님 봐봐. 어? 성화문이 하나님 부처님이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현존의 우주를 만든 것이다. 그런 위대한 분을 알아야 된다. 다음에 서강원의 하나님 부처님 육신성 삼성 가능이 대통지성 삼성을 얘기한다. 어? 다음에 서강원의 하나님 부처님 진신 사성. 중계 의전 내려와가지고, 목성, 달, 화성, 지구를 서가문의 하나님 부처님 진신 사성이라고 한다. 이 사성이 굉장히 중요한 별이라요. 성당 같은 거는 이제 말하나 하면 별들이 짓다 이러고 잘 아실게요. 어?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에 성의 39원. 성의 39원. 인간 육신 내면 신장에 자리하는, 알겠습니까? 양자 18하고, 아, 양자 24하고, 전자 6을 합해서 성의 39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내다. 여러분은 육신의 주인공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주인공을 모르고 육신 껍데기만 가지고 내라고 그래도 고집을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복식호흡 하면서 깊은 참회를 하거라고 그러면 성의 39도 음양이 있다. 음의 성의 39이 여러분들은 말하는 단전 그런 거 아시죠? 복식호흡 하는데 꼭 딱 앉아가 있고 양의 성의 39이 심장의 자리를 하고 한다. 음량이 짜오라고 한다. 복식호흡을 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는가? 네. 어? 네. 그 뒤에 성의 39만 집중으로 달래 시기, 훈련 시기 위해서 복식호흡을 해야 되는 게 참의 기도로 그렇게 하라는 거다. 아시겠는가? 네. 다음에 수성은 잘 아실 테고 노사랑 물체 진신 삼성의 태양성 수성 금성입니다. 이 수성이 뒤에 우리 전성범이 보살의 한때 법공이었다가 거기서 졸업하고 벗어져 나왔는데 그래. 시리우스 태양성, 시리우스 태양성 이야기 많이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리우스 태양성은 서방 극락 전토에 있는 태양성입니다. 이게 원래 아미타 태양성인데 아미타가 역전지를 하다가 아미타가 살아있다! 하나님 부처님께 돌아가버려. 이래 찬성도 나머지들이 아 지가 시리우스 태양성 가지고 서방 극락전부터 지 편안하게 머물고 있으면 될 노릇이지 지가 미륵 부처 죽이고 서가모니 하나님 부처님 축출하려고 하다가 지가 쫓겨나가지고 다들 사라진 인간들이다. 아미타가 그렇게 안 해줬다. 아미타랑 편안 된다. 한때 내 아들로 태어났던 놈이 아미타였는데 저자가 그랬을 때 내 심정이 어떻겠냐. 미륵이 우습게 보지 마라. 우습게 반자가 있다. 한동이가 죽으려고 한장을 했지. 다음에 실거일적. 실거일적은 얘기를 많이 들어왔죠. 열아홉 숫자. 12, 19고 9가 일정의 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9수를 창조주의 수라 해간다. 어? 이걸 알파와 오메가라고 한다. 서구사회에서. 실거일정수가 어디서 나왔냐? 개천이 이전에 100억 년이 걸렸다고 했는가? 100억 년에 공백이 하나 딱 뒤집으면 10이거든. 태양성이, 지금 우리와 같은 이 태양성이 만들어지는 게 하나하나 쌓아져 나와가지고 90억 년 만에 북극성이 태어나. 어?
항상 96년이 걸린다. 45년, 45년. 그 두 개를 합해가지고 19 일적선화야. 그 정도는 머릿속에 잘 지내야지.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또 끝을 내고 나머지 다음 한 번 더 하면은 영어 해설이 딱 끝이 나겠네. 아무것도 하고, 아무것도 해야겠는데. 마지막 한 물어보자. 그 영어 해설을 자꾸 해주니까 귀에 좀 들어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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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영어를 알아야 진리의 경전을 따로 볼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좀 다음 시간에도 용해서 이영편을 할 테니까 그걸 아시고 많이 참석을 하고 이거 끝이 나고 난 뒤에 천국명예 강의를 할까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세요.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